완도 아래 더구도 주변 바닷속 풍경을 잠시 보실까요? 이 섬에 전복이 그리 많다는군요. 전라남도 완도군은 2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섬 완도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는데요. 전복의 섬으로 유명한 더구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더구도 해녀 강희순 씨가 물질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물질 가는 길에 쑥은 필수품입니다. 쑥 뜯어갖고 수경이 이 안개가 끼니까 안개 끼지 말라고 하거든요. 얼른 나와라. 아이고 오늘 또 뜨거운데 고생해 보세. 안개가 많이 뛰었어. 많이 쪘는데 많이 쪄도 파도가 안 쳐야 하는데 파도가 엄청 나. 아, 그럼 오늘 작업하시겠어요? 가봐야 알아. 호구 주변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못가 작업 못가. 그렇게 어차피 그래야 돼. 이 못가 날도다 하시오. 여러분들 못가 좀 가지마. 괜히 고생만 하고. 더구도에는 7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다들 베테랑인 해녀들은 하루 작업 여부에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경륜이죠. 섬 중에서 여가 제일 그래도 더구도라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다는 섬이라고 해야 돼. 왜 좋으세요? 예, 좋아요. 아, 여기, 여기 들어오면 인물도, 첫째는 인물도 이뻐지고, 징하게 안 이쁜 사람도 여기 더구도 들어오면 인물도 이뻐지고. 이 더구도 사람들은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인물이 좋더라고. 아니, 자네는 또 시집 올 때 징하게. 아, 우리 징하게 안 이뻤어. 이뻐진 거 봐봐. 그렇게 더구도 우리 양심이 좋더라고. 아니, 더구도 남자들이 다 잘생겼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뻐져 버렸어. 여기 와갖고 더운 와가지고. 안도 읍에만 나가도 하다 돔섬이다. 우메 돔섬 아줌마 왔네. 그러고 그래요. 해초가 옛날부터 해초가 많고 옛날에는 문어도 많이 잡고 낙지도 많이 잡고 이제 그거 안 할게. 지금은 이제 전북으로 해서 돔섬이 지금은. 수다 떠는 사이에 안개가 어느 정도 옅어졌습니다. 갑시다. 가까운 섬 근처 바다 쪽으로 살살 나가보기로 합니다. 작업은 보통 더구도 주변 작은 섬 해안가에서 합니다. 오늘 나가는 곳은 더구도 바로 옆에 떠 있는 작은 무인도 구도 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여전히 안개가 걷히지 않았네요. 예, 좀 파도가 세기는 세 보여만은. 어째 들어가 봐야지라. 안개와 파도가 신경 쓰이는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복장과 장비를 점검합니다.
이제 물질을 시작해 볼까요? 안개 때문에 물속 시야가 어둡네요. 게다가 깨끗하고 맑기로 유명한 더구도 청정바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첫 잠수에서는 채취를 하지 않고 어디쯤 전복이 몰려있는지 탐색만 합니다. 주먹만한 이 전복들은 어촌계에서 치폐를 뿌려놓고 자연 속에서 성장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더구도 주변 바다에는 이런 전복들이 수도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수부터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됩니다. 수심 7, 8m 깊이까지 내려가 바위 틈에 붙어있는 전복을 캐려면 적어도 2분은 숨을 참아야 합니다. 한번 바다에 나오면 휴식도 없이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 작업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이죠. 이 전복 하나하나는 몇 분 동안 명보전에 목숨을 맡겨놓은 대가로 얻은 것들입니다. 오늘도 망 한가득 목숨값을 채웠습니다. 물 속에서 그냥 그걸 해주시라면. 이거는 자연산이니까 저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더 저기 육질이 더 강하지요. 단단해요. 온몸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전복을 보면 조금 전에 고생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더구도 전복 자랑이죠. 해녀들은 모두 어촌계에 소속돼 있고 채취뿐 아니라 판매까지 어촌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잡은 전복 크기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재서 기준치 이하의 녀석들은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생시 미만은 안다. 그 방류 방류하고 생시 이상된 것만 이제. 더구도가 전복의 섬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데에는 어촌계의 조직적인 관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하게 되면은 욕심 때문에. 작은 것까지 다 하겠지만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작은 것은 다시 그 바다에 나눴기 때문에 더 낫다고 봐야죠. 태풍철이라 인색질하고 그래가지고 싸게 이 정도면 전대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욕심은 줄이고 상품 관리는 철저히 전복의 섬 더구도의 특화 전략입니다. 어촌계장 한승호 씨가 안개 낀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갑니다. 뱃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칠순을 넘긴 아버지입니다. 바다에 파도는 그렇게 없는데 이 안개 때문에. 아버지는 완도 지역에서 전복 양식을 최초로 성공시킨 분입니다.
오늘은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채취하러 나왔는데요.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가끔 소일 삼아 아들의 배를 탑니다. 이제 다시마를 산처럼 싣고 전복 양식장으로 들어가는 길. 전복들 배를 골리지 않으려면 2, 3일에 한 번씩 수백 킬로그램 다시마를 퍼다 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마 미역은 원래 이제 인간이 사람이 먹어도 다 좋은 음식 때문에 해초 아닙니까? 좋죠. 가방 1미터의 판 하나에 수백 마리의 전복이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전복 한 개당 가격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죠. 전복 양식의 선구자인 아버지는 더구도 전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더구도 전복이 맛있어요. 딱 자연산 씹은 맛이요. 오돌오돌하니 전복이. 아버지 우리 전복 몇 년도에나 시작했어요 우리? 내가 처음에 시작은 한 너희들 나이로 봐서는 한 30년 전이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와서 그게 뭔 돈이 돼.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그 녹 우리 녹두 있잖아. 녹두알보다 작았어. 처음 그 말 때는. 그걸 이제 망에다가 밥좀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전복같이 생겼을 때 그때 좀더큰 망으로 옮기고 그랬지. 그때. 그래서 계속 이제 밥 지명에서 이제 커질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제 큰 것대로 계속 옮기고 그랬지. 완전히 뭐 실험했네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야. 돈이 안 돼. 이렇게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얘도 우리 가르치고 그런 걸다 포함해서 저장했다면은 방으로 한날 안 될 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한디. 참 돈 어마어마해 버렸죠. 다 번 거 어디다 두셨어요? 다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이제 광주에 내 집 안나 있다가 아들 큰아들 줘버리고 이제 일하고 살죠. 애들 가르친 것이고 남는 것이죠. 어부가 애써 전복을 키우는 이유. 그것은 농부가 벼를 키우는 이유나 회사원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지요. 이 세상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동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폭우에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지만 어부들은 불안합니다. 이육환 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배를 무트로 올려놓습니다. 태풍이 직접 오면은 피항을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때 배들 한꺼번에 다 올리면 복잡하고 그 불편하니까 미리 준비하느라고 올려놓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 올려야 되니까. 육지로 올린 배는 지게차를 이용해 제자리에 넣습니다. 주민들이 다 달라붙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저기 주민들이 다 나와서 손으로 일일이 밀고 당기고 이쪽에서는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은 배들을 다 올릴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은 다행히 남해안을 비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좀 잔잔할까요? 밖에 나오시면 뭐부터 제일 먼저 보셔요? 바다 보죠. 바닷가에 사니까. 태풍 영향으로 지금 너울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어제보다는 더 나았습니까? 예, 어저께보다는 낫네요. 어떨 때가 제일 힘드세요? 바다가 어저께는 많이 너울이 심했을 때가 힘들죠. 바다에 들어가면 너울에 막 갔다 오면 막 멀미도 하고 막 그래요. 자극하자. 오늘 날은 어차든가? 저 새끼 가본 게 괜찮아더라. 어저께보단 좀 낫더라. 나도 아까 가봤는데 물은 막대만 파도는 그래도 좀 치더라. 할만하다. 갑시다. 할머니 어디 가요? 노인당 가요? 특별할 것 없는 더구도의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가 최고죠. 돈 많이 나온 게 거기서. 어머니들은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가슴이 탁 트인다. 바다에는 자기 노력을 해서 고기 잡아오면 된 것이고, 염소는 교육만 시켜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일석이조로 즐길 수 있잖아요.